이 시금요, 전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저절로 계속 재생되고 있는 거야, 이 움직임이. 여기 물을 이제, 이 코가 물에 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코가 물에 닿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뭘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예. 원인이 있어요. 아하. 저거 이거 예를 들면은 움직이니까 전기를 생산해요, 그죠? 그럼 이 움직이면 내가 밥을 먹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맞다. 그래, 거슬러 올라가면 에너지는 항상 원인이 있어요. 원인과 있고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무조건 원인 없는 것은 결과가 생기질 않아. 예. 그래서 뭐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움직이게 한 무엇이 있는 그렇죠. 동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얘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냐? 이걸 움직이게 한얘 손이에요, 그죠? 내 손이 움직이는데 얘는 무엇이 이 물건을 움직이게 했느냐를 곰곰이 생각하면은, 아니 확인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공기가 이걸 움직이겠어요. 공기가. 공기 분자가, 사실 우리는 공기 그러면은 여기 공기가 있어요? 여기 공기가 있냐고. 있죠? 있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기가 할수 있는 일이 내가 숨 쉬는 일 외에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전기 보통 편하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나는 숨쉬게 하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똑같겠죠? 결국은. 저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내가 미치겠다. 숨쉬고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전기는 비싸. 그렇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러면은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사람처럼 인건비 비싸지 않은 그런 뭐? 그리고 돈안 줘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죠. 휘발유나 뭐 석유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줘야죠.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러면은 값싼 전기를 쓸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실 공짜 전기를 쓸수 있다면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기와 공짜라 그러면 할수 네. 있는 일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할수 있어요. 예. 여름에 겨울을 만들 수도 있고 겨울에 여름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계절 그러면은 예. 하늘이 하는 일로 사람이 그 지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계절. 예.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건 저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여름을 만들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 딱 쳐놓고 그렇죠. 불 때면 여름에 겨울에 여름이 되는 거예요. 저기 사우디 이런 데서는 스키장도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돈으로.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기만 있으면 돼. 야하, 오케이. 전기만 있으면은 예. 한여름도 겨울로 만들 수 있고, 텐트 쳐놓은 거 스키 타열. 예, 맞습니다.